지난 시간에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우리가 원하는 그 제네레이터 오브 로테이션이 맞더라 하는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봤는데, 일단 펀더멘탈 컴퓨테이션 릴레이션을 유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을 측면에서 봐도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로테이션을 기술하는 제네레이터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웨이브 펑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결국 우리가 풀고 싶어 하는 문제가 나중에 되면은 그 센트럴 포텐셜이 걸려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텐데, 그러한 문제를 이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해결을 풀려면 앵귤러 모멘텀의 포지션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앵귤러 모멘텀을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걸 먼저 살펴봅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에서 본 그 표현들은 전부 x, y, z,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 대한 거였어요. 네, 학부 때 했던 걸 떠올려 보면 전부 다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적었죠. 그죠? 그게 로테이션 시메트리를 기술하기가 쉬워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앵귤러 모멘텀이 어떻게 적히는지 일단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 봅시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지난 시간에 LZ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인피니티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봤었는데, 결국은 해야 될 게 이러한 웨이브 펑션을 알파라는 어떤 제너럴 퀀텀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캣을 X, Y, Z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웨이브 펑션을 적은 게 이런 형태죠. 이 친구를 이제 R, 세타, 파이의 형태로 적어야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고, 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지금 그 여기 그려놓은 바와 같이 다들 알고 있듯이 이 각 두 개로 표현을 하죠. 세타, z-axis하고 이루는 각 세타하고 얘를 프로젝션 했을 때 g축으로 또 얼마나 돌렸는가, x하고 y평면에서 돌아간 각 phi로 기술을 하죠. 그래서 x, y, z 코디네이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 세타 phi에 대해서 적는다면 이러한 형태로 적히는 거를 수리물일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자, 그때 로테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즉 저렇게 주어진 벡터를 살짝 돌렸다. 그럼 살짝 돌린다면 세타랑 파이가 돌겠죠. 세타랑 파이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죠? 해서 세타가 이제 세타 플러스 어떤 미소 변화 델타 세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파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그때 x, y, z 코디네이트에서 변화를 보면 x 코디네이트에서 변화량 델타 x는 미분한 다음에 대충 세타 델타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될 텐데,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네, 세타 파이에 대해서 미소 변화를 생각하니까 거기에 미분량의 변화량을 곱해주면은 이제 델타 세타랑 델타 파이가 작을 때의 표현이 될 거예요. 물론 이거 텔레시즈 익스펜션을 한다면 쭉 더 있겠지만, 거기서 델타 세타랑 델타 파이는 굉장히 작은 양이니까 여기까지 적어주면 X의 변화를 기술하는데 충분한 그런 표현이 될 겁니다. y도 마찬가지로 저 y를 세타랑 파이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이제 테일러 시리즈의 퍼스트 오더 텀까지만 딱 적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면 r 사인 세타, 이제 사인 세타를 미분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델타 세타가 여기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를 미분하니까 사인 파이를 미분하니까 사인 세타
sin 이렇게 되겠죠. 사인을 똑바로 잡으면은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G축의 GX 그 코디네이트의 변화, Z 코디네이트의 변화는 R 코사인 세타니까 R 사인 세타 마이너스 델타 세타 이렇게 first order variation이 적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LG 오퍼레이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LG 오퍼레이터를 한번 적어볼게요. 네. LG 오퍼레이터는 GXX 방향으로 뭔가 각도를 돌렸을 때 그걸 만들어주는 제네레이터죠. 그래서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폼,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적혔었어요. 델타 각도가 델타 A만큼 돌렸다고 했을 때 이게 그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을 만들어주는 제네레이터가 될 테고, 오퍼레이터가 될 테고, 전체가 다음에 이게 LC를 translation X하고 P 공간적인 translation의 조합으로 미소 변화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X하고 P 조합으로 쓴 다음에 P가 spatial translation을 해주는 오퍼레이터니까 그걸 고려를 해서 이제 X, Y, Z 코디네이트를 움직여주면 이러한 결론을 지난 시간에 얻었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저게 로테이션이 맞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도 역시 출발점은 바로 여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결국은 X 플러스 델타 X, Y 플러스 델타 Y, Z 플러스 델타 Z 꼴이기 때문에 다 쓴다면 이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이 세타랑 델타 세타랑 어떻게 델타 파이랑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는 이 표현을 보면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델타 X는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죠. 세타랑 파이가 변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델타 X를 나타내는 이 표현과 이 표현을 매칭을 시켜 보면 델타 세타, 델타 파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델타 X를 보면은 델타 X는 위의 식 으로부터 델타 AY죠. 그렇죠? Y 델타 A 이렇게 적힐 거고, 그 다음에 델타 Y는 이 부분이죠. 델타 Y는 마이너 X 델타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델타 Z는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델타 C가 0이니까 보면은 델타 G가 바로 델타 세타랑 연관이 있잖아요. 델타 세타도 0이겠죠. 그러면 델타 세타는 델타 G가 0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델타 세타를 0으로 놓고 보면은 이 부분이 싹 다 없어지고 이쪽만 살아남을 텐데, 델타 뭐 아무거나 보면 델타 파이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y 델타 a라고 했는데 y가 주는 게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잖아요. 여기에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가 있죠. 그죠? 해서 맞춰보면 델타 파이가 마이너스 델타 a가 돼야 됨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델타 y에 대해서 한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표현을 다시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표현을
다시 적어본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x에 대해서 델타 x, 델타 y, 델타 c 이런 식으로 놨는데 이제 델타 세타하고 델타 파이에 대해서 논다고 생각을 하면 이 변화가 0일 때 바로 주는 게 x, y, c, a, inner product a죠. 그죠? 그 부분은 이제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해서 그 부분을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면 일단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될 거는 미소 변화가 0일 때일 거고 그 다음에 x, y, c 하고 a의 inner product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게 이제 first order ter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phi도 있으니까 phi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게 또 term이 되겠죠 first order variation term이 되겠죠 근데 델타 세타는 0이니까 델타 phi에 대해서만 적어주면 될 거예요 해서 적으면 델타 phi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한 거 그리고 쭉 더 나간다면 이제 order of 델타 세타의 델타 파이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a만큼 움직인 거니까 a로 표시를 하면 이게 델타 파이가 아니라 델타 a가 마이너스 델타 a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얘도 이제 a가 들어가면 되고. 그렇죠? 지금 이 표현은 델타 A, 미소변화 델타 A에 대한 거고 이 마지막에 쓴 이 표현은 뭔가 미소변화를 했는데 세타랑 파이가 델타 세타 델타 파이만큼 변했다라고 했을 때 first order variation이에요. 테일러 시리즈 한 거. 거기서 세타랑 파이와 델타 A의 관계를 찾아서 끼워 넣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은 정확히 맞아야겠죠. 해서 본다면 그렇죠?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을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이제 본다면 LZ의 공간 그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표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끝까지 다 적으면 이렇게 적힐 거예요. X하고 여기는 XYZ 코디네이트가 다 들어간 거지 그냥 벡터 표현으로 썼고요. 알파 이걸 했더니 이제 델타 파이에 대한 게 나오겠죠. 델타 A, 델타 A는 소거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IH는 적당히 들어갈 거고 해서 마이너스 I, H바 이런 식이 되고 결국 이 LG라는 오퍼레이터는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표현이 마이너스 I, H, partial, partial, phi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죠. 그죠? 해서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그 표현이 나왔어요. 그죠? 별로 쓴 건 없고, 이 미소 변화를 일으키는 이 델타 A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앵글이 변할 때 XYZ 표현이 어떻게 되었나를 조합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는 이제 세타 파이에 대한 변화를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 한 거고, 하나는 원래 표현이고. 그 중간에 이 translation 관계로부터 델타 세타랑 델타 세타 델타 파이랑 xyz의 변화랑을 매칭을 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 lz의 spherical coordinate에서 expression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x에 대해서도 해보고 y에 대해서도 해보면 되겠죠. 자, lz는 되게 쉬웠죠. 일단 지우고 y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 x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여기다 뭐 적어놓고 할까요?
우리가 아까 얻었던 표현이 LC. 이게 표현을 일단 얻었죠. 그렇죠? 이제 LX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LX에 대해서 해보려면 마찬가지 그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일단 X-axis 방향으로 델타 A만큼 돌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을 했을 때 그 표현은 마찬가지로 L-IH바 델타 A LX 가 걸리면 이제 어떤 임의 스테이트 알파를 로테이션 시켜주는 거고, 그거를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매저를 하면 웨이브 펑션이 얼마만큼 변했나, 그게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마찬가지로 LX가 Y PX 빼기 X PY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스페이셜 트랜슬레이션으로 생각을 해서 PX PY가 X 방향의 트랜슬레이션, Y 방향의 트랜슬레이션이니까 이제 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X, Y, Z 코디네이트를 얼마나 이동을 시켜줬는지를 지난 시간에 했듯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이 이 표현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X의 변화는 없고 X 방향으로 돌렸으니까 당연히 X의 변화는 없고 Y의 변화는 이만큼 있겠네요. C 델타 A 델타 Y가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DC가 마이너스 Y 델타 A만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델타 세타, 델타 파이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델타 세타는 G의 변화로 바로 보면 될 텐데 G의 변화가 요거였으니까 이퀘이트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델타 C랑 이걸 매칭을 하면, 그리고 Y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R 사인 세타가 소고가 될 거고 결국은 사인 파이 델타 A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거꾸로 집어넣고 뭐 X에 대해서 집어넣는다면 집어넣고 여러분이 이제 파이를 찾으면 되겠죠. 델타 파이를 찾아보면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음과 같이 됨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코탄젠트 세타 사인 나누기 코사인, 아 코사인 나누기 사인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됨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또 이제 이 웨이브 펑션 X, Y, Z 곱하기 알파 이 웨이브 펑션을 델타 세타, 델타 파이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그 형식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에 이제 퍼스트 오더까지 적는다면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히겠죠. 이게 제로스 오더 텀이고 변화가 없을 때, 그다음 퍼스트 오더는 이제 드리버티브니까 세타 방향 드리버티브가 세타 축에서 드리버티브가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Y 방향의 variation이 이만큼 있을 때 그 표현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델타 세타랑 델타 파이가 작으니까 여기서 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표현을 맞춰보면 이제 두 표현을 델타 세타, 델타 파이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죠. 넣고 델타 A를
소거를 시켜서 이제 델타 x의 표현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x, lx의 표현을 이제 set하고 phi에 대해서 얻어낼 수가 있을 텐데 해보면 얘는 약간 길지만 sin theta, sin phi가 두 개 다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해서 이 부분이 제 LX의 포지션 스페이스,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익스프레션이 되겠죠. 그래서 LX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적으면 이쪽 부분만 떼와서 쓰면 되겠죠. 이게 바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겠죠. LX. 그렇죠? 해서 L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해봤어요. LY도 같이 해보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될 텐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LY를 LX를 적고요. LX는 여기를 좀 빼고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었죠. 그죠? 자, 그럼 ly는 어떻게 구하느냐? ly도 y축으로 델타 a만큼 돌린 다음에 그 표현을 spherical coordinate와 cartesian coordinate에서 비교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spherical coordinate에서 ly의 표현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굳이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LX, LY, LC가 독립은 아니죠. 그렇죠? 세 개 중 두 개를 알면 사실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Fundamental Commutation Relation에서 그 두 개의 커뮤테이터는 나머지 하나를 주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LY에 대해서 Fundamental Commutation Relation을 써보면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LX하고 LC를 알면 이제 놓으면 LY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LY를 적으면 LY를 적으면 H의 cosine phi 세타, 코탄젠트 세타, 사인,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편리한 오퍼레이터 L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G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마찬가지 그 오퍼레이션을 L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 수 있는데 이건 똑같이 J에 대해서 한 것과 똑같이 정의가 되어야겠죠. L도 J니까 그래서 LX 플러스 마이너스 ILY로 L 플러스 레이징 오퍼레이터, 롤링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얘도 이제 LX, LY, LZ 다 아니까 그냥 집어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모아서 쓰면 여러분이
relation을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sin phi, cosine phi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묶으면 이런 식으로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L 제곱 오퍼레이터가 중요한 오퍼레이터죠. 그렇죠? 로테이션은 이제 L 제곱 오퍼레이터하고 L z 오퍼레이터 두 개로 다 기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z에 대해서 그 j에 대해서 했던 익스프레션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L 플러스 L 마이너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넣고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될 텐데 해주면 그 리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L 오퍼레이터에 관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다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해밀토니안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딱 하나 이제부터 공부를 해볼 텐데 그게 바로 센트럴 포텐셜이 걸려 있는 싱글 파티클의 모션이에요. 그럼 일단 좀 지우고 합시다. 자, 이제 실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파티클 이너 센트럴 포텐셜이라고 썼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여기서 그 전에 우리가 파티클이라고 지금 한 거는 스핀이 없어요. 스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을 거고요. 스페셜 모션만 생각을 할 겁니다. 센트럴 포텐셜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전역학에서 배웠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싱글 파티클에 걸리는 포텐셜을 이 X벡터의 그러니까 포지션 벡터의 함수로서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이 XYZ 코디네이트에 물론 다 의존을 하겠지만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가면 바로 레디얼 방향 디스턴스만의 함수로서 쓸 수가 있다는 게 센트럴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세타 파이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센트럴 포텐셜이고 뭐 쿨롱 포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쓰면 해밀토니안은 이제 뭐 단순히 3차원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포텐셜이 이러한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갔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포텐셜의 성질을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찾으려고 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해밀토니안이 어떠한 대칭성,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이 포텐셜을 보니까 얘는 세타 파이를 막 이렇게 돌려도 변하지 않더라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P벡터도 어떤 매그니튜드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해서 이 친구는 회전을 시켜도 이 시스템을 회전을 시켜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 포텐셜의 형태로부터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invariant 그래서 로테이션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이 해밀토니안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 포텐셜의 형태 해밀토니안 형태로부터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오퍼레이터 형태로 적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invariant under rotation이니까
로테이션 시메트리를 기술하는 그러한 오퍼레이터들하고 이 해밀토니안하고 커뮤트 하겠죠. 그죠? 같이 변하지, 로테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로테이션의 제너레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앵귤러 모멘텀일 거라고. 앵귤러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는 L제곱 오퍼레이터하고 LG 오퍼레이터하고 두 개로서 만들어냈었죠. 정확히는 J와 J제곱과 JZ 오퍼레이터 두 개로 만들어냈었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해밀토니안이 L제곱하고 커뮤트 할 거고, 하필이면 여기서 L제곱이라고 한 거는 지금 파티클 모션을 다루니까 우리가, 그죠? 파티클에 대한 그 앵귤러 모멘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건 R 크로스 P로 정의되는 오퍼레이터가 와야겠죠. 우리는 스피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있다면,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제 해밀토니안과 L 제곱하고 LZ는 mutually commute 하는 오퍼레이터들이죠. 그죠? 그렇다면 simultaneous eigencat을 갖겠죠. 그 simultaneous eigencat이 바로 L과 M 퀀텀 넘버로 주어지는 그런 캐시겠죠.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LZ하고 LZ, LZ하고 simultaneous eigencat LM을 갖는 그러한 eigenstate가 H의 eigenstate. 자, 이건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될 텐데요. 직접 한번 넣고 계산을 해보세요. L은 R cross P니까 두 개를 넣으면 열심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굳이 넣어서 다 해보지 않더라도 약간은 뻔한 것이 이 J 오퍼레이터하고 스칼라 오퍼레이터는 항상 커뮤트 하잖아요. 그렇죠? 로테이션 처음 시작할 때 배웠죠. 그렇죠? 스칼라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공간적으로 돌려도 얘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스칼라니까. 벡터 오퍼레이터는 돌겠죠. 그래서 벡터 오퍼레이터는 이게 non-zero 다른 어떤 표현이 있었고, 스칼라 오퍼레이터는 그 로테이션의 제너레이터하고 항상 커뮤트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보면 p라는 오퍼레이터는 스칼라 오퍼레이터예요. 이거는 p.p잖아요. p 자체는 벡터지만 두 개가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스칼라 오퍼레이터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로테이션의 제너레이터는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하고 이 해밀토니안은 커뮤트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열심히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L제곱의 표현이에요. L제곱을 X하고 P의 표현으로서 다시 적을 수가 있게 되는데, 답을 먼저 보면 이렇게 간단히 돼요. 여러분이 꼭 증명을 해봐야 되고요. 한번 그걸 보려면 이러한 제너럴한 아이덴티티 하나를 증명을 하면 되는데, 크로스 B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어떤 A 오퍼레이터가 있고 B 오퍼레이터, B 벡터 오퍼레이터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내적을 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제곱을 만들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고, 이렇게 될 조건은 이 AI 오퍼레이터하고 BI 오퍼레이터, 즉 A 벡터 오퍼레이터의 성분 두 개를 내적이 아니라 커뮤테이터 안에 집어넣으면 이게 어떤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갖는데 이게 이런 형태여야 되는 거예요. B 오퍼레이터도 보면 B 오퍼레이터는 서로 항상 커뮤트하고,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이 AB 두 오퍼레이터는 이 위와 같은 오퍼레이터 아이덴티티를 만족을 해요. 여기서 IH는 보나마나 하나가 X고 하나가 P니까 X하고 P하고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구하면 그게 IH가 나오죠. IH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A는 뭐 X, P는 X는 B는 P, 그런 식으로 놓고 하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증명을 한번 해보면 되고, 그리고 또 사쿠라이 나폴리타노 책에서, 2판 책에서 3.6.17식을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뭘 그걸 따라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걸 레비시비타 컨디션을 열심히 따라가 보면 될 거고요. 여러분이 하여튼 이런 릴레이션이 x하고 p하고의 제곱 사이에 있다 라는 거를 지금부터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하려면 결국 그거는 H를, 우리의 풀 해밀토니안을 L제곱을 사용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일 텐데, 이거 풀고 싶은 게 코디네이트 스페이스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니까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다 적는 게 좋겠네요. 일단 오케이. 이거를 좀 살짝 지워볼게요. 이 아이덴티티는 렉처 노트에도 있고, 그리고 이 표현 자체는 사쿠라이 책에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3.6.17.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각각의 텀들의 표현을 보면은 x.p는 어떤, 물론 제너럴한 스테이트 알파에 대해서 할 거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그런 식으로 써지니까 얘는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렇죠? x.p인데 이게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하면은 x는 그냥 어떤 r 방향 벡터가 될 거고, p는 이제 dot product를 했으니까 그 방향 derivative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r cross partial partial r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x.p 이 제곱 위에 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이게 두 번이 나오는 거니까, 제곱이니까. 그래서 h의 제곱이 될 거고, 이제 r, partial r, 이 두 번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인 앞에, 맨 앞에 텀. 맨 앞에 텀은 아주 쉬워요. 도어도 없고, 자, 이건 x 오퍼레이터를 먼저 measure 해주면 되죠. 그냥 이건 스칼라 오퍼레이터 두 개 곱한 거잖아요. 그죠? measure 하면은 x를 measure 하면은 이제 r 세타 파이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바로 r 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radial 방향 디스턴스니까. 그리고 이제 p 제곱, 이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 p 제곱은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수리 물리 책을 살펴보면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델타 그레디언트 제곱 레블 오퍼레이터에 대한 복잡한 그런 표현으로 적히게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 그러한 복잡한 표현을 우리가 책을 뒤져서 알아낼 필요가 없고요. P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L 제곱 오퍼레이터로 다시 써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해서 이걸 이제 다시 쓰면 R 제곱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X P 제곱 알파 요게 맨 앞에 이 오퍼레이터잖아요. 그죠? 나머지를 전부 다 넘겨버리면 이제 맨 처음에 오퍼레이터 제곱이 이거니까 이 친구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h바 제곱 r partial r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i h바 곱하기 마이너스 i h바니까 역시 마이너스 h바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r partial 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텀이 바로 l 제곱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다음에 나머지 텀이 이건 조금 전에 구했잖아요. 그죠? 해서 여기서 파이니틱 텀을 그 복잡한 수리 물리 책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유도한 것만 갖고 적을 수가 있죠. 여기서 R제곱을 이제 나눠주면 R제곱을 나눠주면 R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R분의 1 그리고 R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해서 이제 슈뢰딩거 이퀘이션을 적는다면 다음과 같이 쉽게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p 제곱 대신에 p 제곱 오퍼레이터 대신에 나머지 우리가 계산한 x 다 p의 형태로 다 바꿀 수가 있고 거기에 등장하는 게 l 제곱이 있었죠. 그 형태로 모아서 다시 쓰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센트럴 포텐셜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될 해밀토니안의 포지션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풀면 되는데 여기서 L제곱이 등장할 때 장점은 뭐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이겐스테이트가 어떻게 써지는지 아니까 바로 이 텀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해서 이제 우리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아이겐 캣을 L 제곱과 NC와의 그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갖고 simultaneous 아이겐 캣을 끌어와서 적는다면 L M이라는 퀀텀 넘버가 등장하는 그러한 아이겐캣이 되겠죠. 그죠? 이 L하고 M에 해당하는 L제곱과 LC는 다 세타랑 파이의 그런 표현들이죠. 여기는 R에 대한 표현도 나오니까 분명히 R에 대한 방정식도 풀면 뭐가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퀀텀 넘버를 하나 더 줍시다. 그죠? L하고 M은
우리가 simultaneous eigenkit에서 갖고 온 거고, Hamiltonian이나 commutator는 그 radial 방향 그 differential equation이 있으니까 그걸 풀어서 나올 그런 퀀텀 넘버를 하나 대비해서 n이라고 적어줍시다. 그래서 여기 왜 n 밖에 안 필요하냐? 그거는 좀 이따가 디스커스를 할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의 wave function을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x, l, n, l, m, n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 l 제곱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는 바로 l 이 아이겐 이 퀀텀 넘버 l로 편하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이 친구를 이제 다시 쓰면 앞에 나온 거 쫙 쓰고요. 이게 있을 거고, 그렇죠? x의 l, n, l, m. 그리고 두 번째 텀은 이제 l 제곱의 아이겐 밸류는 l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집어 넣으면 l 곱하기 l 플러스 1 h 바 제곱 나누기 2mr 이라는 어떤 컨스턴트 텀이 나오겠죠. 거기다 웨이 펑션을 곱한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파이널 폼일 거예요. 그렇죠? 써놓고 보니까 여기서 남아 있는 거는 레디얼 파트밖에 없죠. 그렇죠? 이 커뮤트함을 이 L하고 L 제곱과 LC의 커뮤트함을 사용해서 이 해밀토니안을 L 제곱에 대한 표현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어떤 컨스턴트 텀으로 바꿔버렸어요. 물론 이 퀀텀 넘버는 L에 대한 기분 L에 대한 텀이죠. 그죠? 따라서 주어진 L에 대해서 방정식이 여러 개 생길 거예요. L이 0일 때를 알고 싶다면 여기다 L이 0임을 넣고 풀어야 될 거고 여기 L이 1임을 알고 싶다면 L을 1을 넣고 풀어야 될 거고 그러한 방정식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VR이 빠졌네. Sorry. 여기 VR이 빠졌어요. 그래서 VR 이게 있어야겠죠. 여기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냥 VR. 네. 빠졌네요. 자, 이걸로 깨끗하게 씁시다. 그야를 여기 바로 쓰고 나중에 목적을 위해서 놓고 이렇게. 엑스에 왜냐면 여기고 여기도 NL N이 아니라 N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얻은 로테이셔널 시메트리 사용해서 얻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파이널 폼이고 요거를 풀어야 돼. 이건 radial component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radial equation을 부르는 거고요. 모양을 살펴보면 우리가 학부 때 그 symmetric top 그런 문제를 할 때 봤던 것 같고 굉장히 유사해요. 거기도 constant of motion 하나를 찾은 다음에 이 angular part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었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그 연관관계가 궁금하다면 고전역학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 퀀텀 넘버 n에 대해서 한번 또 디스커션을 해봅시다. 자, 저 이퀘이션을 이제 radial equ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radial part만 나온다고 해서 radial equation이겠죠. 주어진 quantum number L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effective potential 형태를 놓고 NLR. 이렇게 radial part만 가지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여기서 effective potential. 친구는 원래 central potential 더하기 이 L제곱 파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radial part를 따올 때 이제 그 potential의 형태가 약간 변하게 되는 거죠. 여기 대해서는 실제 나중에 이걸 풀 때 또 디스커션을 해볼 테고요. 지금 얘기를 할 거는 이 n이라는 게 과연 충분한가요? 여기죠? 이 radial equation은 n, l 두 개의 quantum number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과연 충분한가? 첫 번째, l에 대한 dependence는 명확해요. 왜냐? 여기 effective potential이 L dependence가 있으니까요. 즉, given L에 따라서 포텐셜의 모양이 달라져요. 그쵸? 해서 이 답에도 L이라는 quantum number가 반드시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뭐 당연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N. N이란 거는 이 quantum number 하나로 그러면 L이 주어졌을 때 다 표현이 된다는 건데, eigenstate가. 만약에 뭐 degeneracy나 다른 게 있으면 다른 symmetry는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 equation, radial equation은 사실은 one-dimensional Schrödinger equation입니다. 알밖에 없죠. R 코디네이트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귀찮게 R에 대한 세컨 드리버티브하고 이제 퍼스트 드리버티브가 같이 나오지만, 만약에 여기다 적당한 조작을 해서 나중에 그것도 볼 텐데, R 코디네이트를 이 펑션에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원 디멘션 쉐어링 이퀘이션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이 이펙티브 포텐셜이 어떤 우물 형태라고 할 때, 우물 형태라고 할 때 바운드 스테이트가 생기겠죠. 우리가 숙제에서 증명을 한 게 그러한 one-dimensional Schrödinger equation은 bound state가 degeneracy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숙제에서 여러분이 숙제에서 증명을 해본 바고요. 이거를 수학에서는 물론 좀 더 범위가 넓긴 한데 Sturm Liouville theory라고 하죠. 해서 퀀텀 넘버 n 하나로 충분히 기술이 되는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바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바운드 스테이트가 넌 디제너럴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운드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하나의 퀀텀 넘버로서 기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겐 스테이트를 여기서 이제 그 simultaneous 아이겐 케이스에서 온 L 제곱하고 LG, LM하고 radial equation에 필요한 퀀텀 넘버 n을 사용해서 다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풀 솔루션은 이제 웨이브 펑션 세 개의 퀀텀 넘버를 가지고 적히게 될 텐데 결국은 기분 L에 대해서 기분 뭐 M은 저기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기분 L에 대해서 radial equation으로 적히게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radial part가 포함하지 않는 그 theta랑 phi coordinate는 LM의 eigen state겠죠. 그거를 이러한 표현으로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L하고 M 퀀텀 넘버에 의존하는 스테이트가 그 표현될 테니까.
열합부 때는 아마 수리 분리할 때 미분 방정식에서 이거를 뭐 separation of variable 그런 걸 사용해서 보였을 거예요. 네, physically 보면은 결국은 기분 L 퀀텀 넘버 L에 대해서 R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 텀이 당연히 떨어져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아이겐 스테이트는 LM 퀀텀 넘버를 가지는 그런 사이머테니어스 아이겐 캐슬 기술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파트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디제네러시는 분명히 이 부분이 기여를 하게 될 거고, 굳이 캐슬로 표현을 하자면 뭐이 부분은 이제 R 코디네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될 거고요. 이거는 벡터가 아니에요. 레디얼 파트만 있는 레디얼 디스턴스고, 그 다음에 이 YLM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방향 벡터만 있으면 될 거예요. L하고 M, 아이겐 스테이트를 표현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 방향 벡터, R 그 스피어컬 코디네이트에서 방향 벡터니까 여기서 이제 세타랑 파이 밸류들이 나오겠죠. 그걸로 기술이 되는 방향 벡터랑 LM의 그 스테이트랑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매주를 하면 이 YLM이라는 펑션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스피리컬 하모닉스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이 스피리컬 하모닉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레디오 이퀘이션을 한번 어떤 예에 대해서, 센트럴 포텐셜의 예에 대해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강의에서는 이 스피리컬 하모닉스에 대해서 좀더 알아봅시다.